오늘 열린 엑소 90210 열사의 제작 발표 현장입니다. 멋있는 수트 차림의 엑소 멤버들과 MC 전현무 씨의 모습도 보이네요. 이 유니크한 포즈는 바로 엑소 포즈라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K-POP 가수 꿈을 꿈꿔왔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배님들의 작품도 다시 한번 느끼고 또 선배님들을 다시 한번 만나면서 저희에게는 정말 최고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시대 최고의 아이돌 엑소와 90년대 K-POP의 만남으로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엑소 90210 14. 그렇다면 엑소가 만나보고 싶은 90년대 스타는 과연 누굴까요? 기회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H.O.T 선배님들의 무대를 좀 엑소의 도전으로 재해석해서 퍼포먼스를 하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다는 저는 김건모 선배님의 노래로 한번 뮤직비디오를 찍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조성모 선배님 드라마 타이즈로 찍으셨던 일이 있잖아요. 아시나요? 네. 네. 그걸 굉장히 인상 깊게 봐서 저희 엑소가 그걸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아, 네. 조성모 역할은 누가 해야 되나요? 디오 형. 아, 디오가? 왜요? 요즘 영화를 드라마 연기 물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잘 해내지 않을까. 그럼 신민아 역할은 누가? 수호 예쁘다. 저는 요즘 가발 여자 가발 한번 써봤는데 굉장히 여자 같아요. 주 관전 포인트는 뮤직비디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엑소만의 색깔과 또 엑소 개인 멤버들만의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뮤직비디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90년대와 또 지금 현재에서 그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었는데 그런 것도 아주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 프로를 하면은 저희가 데뷔 초 때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한번 한 적 있어요. 전현무 선배님도 같이? 네, 같이 해야죠. 네. 만 명 정도. 반드시 천일이를 삭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0%가 넘으면은 삭발을 하겠습니다. 귀가 더 커질 거예요. 그 엑소가 90년대 K-POP 스타들을 만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90년대 K-POP 스타 중 과연 엑소의 워너비는 누구일지 왠지 궁금하시죠? 엑소 90210 14. 엑소 90210 14. 엑소 90210 14. 본방사수 해주세요. 저희 엑소 많이 다른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많이 시청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